세계에서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는 필리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터넷 이용 시간 상위 5위국 중 필리핀을 포함한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3개나 포함됐습니다. 캐나다 SNS 관리 플랫폼 업체 후스위트와 영국 디지털 마케팅 업체 위아소셜이 최근 발표한 디지털 2019에 따르면 필리핀 사람들은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이 10시간 2분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일 10시간 2분 동안 컴퓨터 모니터나 모바일 기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셈입니다. 2위는 9시간 29분을 기록한 브라질, 3위는 9시간 11분의 태국, 4위는 9시간의 콜롬비아, 5위는 8시간 36분의 인도네시아 등입니다. 우리나라는 5시간 14분으로 33위에 올랐습니다. 세계 평균인 6시간 42분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일본은 3시간 45분으로 40위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1위인 중국은 5시간 52분으로 집계돼 세계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인터넷 접속 시간의 3시간 14분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뤄졌고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이 많았습니다.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 1위는 필리핀으로 4시간 12분, 2위는 브라질로 3시간 34분, 3위는 콜롬비아로 3시간 31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터넷 사용 시간 상위 국가와 비슷한 순입니다.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지속 증가세로 지난해 2억 8천만 명이 신규 인구로 편입됐습니다. 현재 전 세계 소셜미디어 이용자 수는 34억 8,400만 명이며 세계 인구의 45% 수준입니다.